자, 그래서 셀레이 한번 가고 펜트 한번 가고 셀레이. 그리고 보니까 강화를 해도 되겠네요. 너무 쉬워질 걱정도 없을 것 같고,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강화를 한다고 그 공격력 자체가 세지는 게 아니고, 아무리 공격을 강화하면 공격은 올라가겠지만, 다른 것들은 뭐 흡혈이나 다른 그 옵션이 붙는 거니까, 써본 결과 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나도 모르게 여기를 와버렸는데 혹시 안 해주니? 안 해주지? 어? 오, 좋은데? 간지러운 마스터 했으니까 계속 해준대요? 상승했다. 좋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와봤는데, 간지럼 8번 다 하고 나서는 무한으로 해주네. 간지럼 장인. 좋네. 자, 태양석 줄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이렇게 제작 완료됐어도 한번더 누르면 더 될까, 과연? 그래서 저는 풀이다. 사부가 만든 방어구 말인데, 했던 말또 하는 거구나. 여성용? 아, 똑같은 거더 만들어줘요? 그래요? 그럼 뭐 소장용이 되는 건가? 아돌 것만 3개, 막 또는 9개, 막 그런 사람도 있겠다. 약간 변태 플레이. 명부 에키드나 성게 빅토리아. 받았고. 오케이. 그나저나, 장비 72강 하려면 돈이 지금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겠네. 자, 다 바꿨고요. 강화. 여기서 지금까지 안 쓰던 무기들 판매 쫙 해가지고 뭐 보석으로만 재련하고 막 그런다면은 조금 더할수 있긴 하겠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돈은 무기 돈은 좀 그래도 비싸니까 다 팔아가지고 강화 재료에 쓰는 게 좋긴 하겠는데, 일단 보자. 왕검 요거를 4, 1짜리 4개. 근데 금액이 17,000원이니까 웬만하면 한꺼번에 올라가는 게 좋겠고, 금대자를 이거 얼마인지 일단 보기만 하고 써먹어 보자. 금대자가 광물로 치는 건가? 금대자 여깄다. 25,000원 역시 비싸네. 근데 전부 다 1이다. 8개를 채워준다. 금대자 쓰자 그냥. 왕검 모시기에 저는 금대자를 쓰겠습니다. 파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여기다 쓰고, 그리고 다시 왕검 20강. 최소 한 개는 그래도 마스터를 해봐야지. 흡수 2짜리 없나 혹시? 5짜리들이라서 좀 5짜리 또는 1짜리라. 아, 철교에 3번 하기엔 되게 비효율인 것 같은데. 그냥 오여도 해야 되나 이거? 아까운데. 그냥 하자. 아, 근데 또 흡수 7. 아, 저거 되게 아까운데. 어디 뭐 없어? 괜찮은 거? 이런 것 중에 괜찮은 무언가? 아, 반가워요. 그 인사를. 흉수의 송곳니가 나쁘지 않다 이거. 이게 지금 02에다가 흡수 1을 올리는 거야? 02 흡수 1. 이거는, 이건 01 나쁘지 않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하면 공은 일단 끝나겠네. 그럼 요거 하나. 아이고, 이런 씨. 취소하니까 완전 초기화. 아, 좋아. 다시 짐승에. 흡수도 뭐 있다. 아, 근데 이게 1인지 지금. 아, 여기 보이네. 오케이, 흡수 1이네. 흡수에 공이 각각 1씩 있는 게 좋은데. 이것도 괜찮다. 근데 이미 썼으니까 흡공 11. 아, 아니네. 저 파란 게 흡이었죠. 흡공 11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없는 것 같고, 21짜리는 있는데. 1, 2도 있고. 각각 1씩에 딴거 같이 올라가는 걸로 할게요. 원왕의 적발. 되게 좋아 보이네. 요거 하나하고 흡 하나에 딴거 달린 거 하면 되겠네.
요거 하나 하고 그리고 짐승 소재 흡일자리에 다른 거 많이 올라가는 거 흡일 아마 밑에 갈수록 좋은 거겠죠? 여기서 찾는 게 좋겠지 아무래도 흡일에 다른 거 많이 복슬복슬 퍼 요게 그나마네 요거 하나 자 이러면은 돈이 5만원 남았는데 딴 걸 팔아서 더 하는 것도 좋겠지만 대충 한 요 정도만 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다른 애들은 그냥 버려두고 돈도 지금 4만원인가 밖에 안 남았으니까 돈이 문제네 결국엔 지금까지 뭐 주워온 거 그런 것들 다 싹 한번 정리하고 벌고 그러면서 아 지도보상 그거 맞네 그게 있네 잊고 있었네 완전 어쨌든 그러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리니까 황금이었죠? 요 상태로 가보고 막힌다 싶으면 더 올리는 걸로 갑옷도 있어요 모든 거 다 있는 것 같은데 다 하기엔 돈이 나이트메어 할 때는 근데 다 올리게 되겠다 강제로 나 0반 안 낀 느낌이 들어 아까 마스터하고 안 바꾼 것 같은데? 아 0반 안 바꿨을 거야 아마 그렇다고 타니니카 거를 쓰긴 좀 그렇고 손놀림이 좀 변태 같네요 자 이것도 그냥 진입하겠습니다 패턴 안 보고 불아굴 황금 거병 불아굴 불아굴이니까 아굴창 아야야예 네, 때려줍시다 이 친구도 보니까 스턴게이지 잘 차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때리다가 스턴 때 때려박는 걸로 우와 로켓 펀치? 자 이러면 기절이죠 기절했고 끝 0반을 아낀 게 아깝네 끝은 안 났네? 조금 남았어 이게 밀어버리니까 좀 오케이 레벨업 아 근데 마을 간 김에 포션도 좀 살걸 포션을 또 안 샀네 포션도 좀 사고 그 영약 조제도 좀 남는 거 있으면은 싹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냥 한번 해보자 이렇게 세 개 다 끝났고 활성화가 됐고 뭐 최종 층계로 가는 문이 열렸다 그런 거 같아요 진짜 던전 한 개 더 있으면은 그만할 거야 던전 한 개 더 있으면 오늘 엔딩 안 본다 이제 이거 빼 막 보일 것 같은 느낌이니까 혹시 모르니까 요거 끼고 스탯 올라가는 걸 쓰고 싶지만 그래도 끼고 오케이 중추 구획으로 향한다 자 엑스트라도 안 채우고 뭐 SP도 안 채우고 마을을 안 들렸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긴 한데 괜찮겠죠? 그래 전투는 없어 보인다 여기가 중추 구획인가 간신히 들어왔네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는걸 레판스님 저 높은 곳에 보이는 곳이 목적지입니까? 그래, 생명의 서의 조작을 생명의 서의 기록을 조작하기 위한 곳이다 저곳에 그르다가 아돌 드디어 왔구나 서두르는 게 좋을 거다 그가 기록에 간섭해버렸다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다
어? 뭐야? 고비 있다고? 설마 보이기는 저렇게 보여도 엄청나게 멀다는 그런 건가? 어 근데 엑스트라 되게 잘 모인다. 후반이라 그런지. 여기서 최소 엑스트라 게이지는 다 채우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딴 거는 버린다고 하더라도. 아 이 자식 경직 시간 왜 이래? 아우. 와. 엄청 달았네. 엑스트라 채워야 돼. 어? 엎어지기도 하네? 어. 이런 식으로 잘 박히기만 하면 금방 잡히는데 이 녀석이 때리기 시작하면 좀 경직 때문에 답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네. 빙결 때문에 좀 편하다. 자, 엑스트라가 벌써 다 찼어요. 굉장히 빨리 차네. 그리고 흡수 때문에 피도 잘 차고 나름. 와우, 야, 이거 뭐야, 뭐야. 잠못 맞아, 너? 너 좀 이상하다. 이게 아프다. 아우, 죽었다. 보자. 아돌 먹고. 히터. 한 개로 버텨. 어? 이게 끝이야? 노가다용인가? 오케이. 엑스트라 채웠으니까, 뭐. 끝이어도 딱 알맞습니다. 상태가 좋아. 비석도 있었겠다. 오, 있네. 리노민가 아돌 크리스틴. 설마 이 중추까지 쫓아올 줄이야. 그 성실한 행동은 찬사받아 마땅하다. 너는 나와 같은 부류인 모양이군. 뭐? 아돌 당신과 똑같이 취급하지 마. 흐, 마찬가지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간은 똑같은 과오로 반복해온 효율 낮은 존재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대비해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못 본 채 하는 나태한 자들이 태반이지. 실행해야 할 것을 정확히 검토하고 무언가를 이룬 인간은 얼마나 적은지. 네 놈들 역시 지피는 것 정도는 있지 않나. 확실히. 허나 나태한 인간도 검을 들이대고 목숨을 빼앗겠다고 위협하면 필사적으로 움직이는 법.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다 너 그런 짓을? 우리 선조인 어둠은 자신의 욕망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신들의 힘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인간의 존재와 인간 존재의 의의와 가능성을 묻기 위해 신의 힘을 손에 넣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제창하는 새 시대의 어둠이다. 자, 태양의 가면과 생명의 서요. 내게 힘을 빌려다오. 이건 생명의 서의 기능과 기록을 자신에게 옮기고 있는 건가? 그런 것은 설령 신이라 해도 불가능할 터. 정신도 몸도 붕괴돼 버리고 말 것인 건을. 으악. 대가는 각오한 바 말했을 텐데 난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방관자가 아니다. 자 아돌, 네 놈은 내가 일으킬 시련 앞에서 어떤 길을 보여줄 테냐? 그래서 끔찍한 마물 같은 존재가 된다 라는 느낌일 듯 합니다. 아카시아 글리프 인가의 위신. 인가의 위신? 자아가 남아있나 보네. 웃는 거 보니까 이건 거두어 드렸단 말인가. 생명에서의 모든 것을. 그러다 어떻게 이런 자가. 아돌이요. 아돌, 이 녀석을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세계가 개편되고 말 거다. 아돌은? 아돌.
아도시. 아돌. 아돌. 아돌군. 아돌군. 그도 아직 불안정한 모양이군. 대항할 기회는 지금뿐이다. 오, 아돌 일러스트가 딱 한 번 나오는 거야 여기서 지금? 다들 힘을 빌려줘. 아니지. 제일 극 초반에 한번 나왔던가? 바로 시작하네?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때린가? 이런 데다 엑스트라스 꽂아 되나? 왜 따라오세요? 빨간색. 이건 지금 보니까 그 데미지 색깔 보니까 이게 그 뭐냐 캐릭터 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보라색인 거 보니까 뭐가 스킬 피니시가 들어간 거야 지금? 초록색. 아우 씨. 어우 아픈데? 일단 하나 부셔보자. 이거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겠어. 이거 안 피해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 하나 부셔도 이기는 게 되는데? 보스의 저 체력 게이지가 색깔이 같네? 뭘 맞은 건지도 모르겠네. 그만해. 따라오지 마. 아, 저 도장 계속 따라오네. 어, 프레쉬 목 좋아. 이럴 때 패야 돼. 이럴 때 때려. 그냥 무시하고 때려, 이럴 때. 도장이 엎어졌네. 자, 하나 더. 뭐야. 뭐냐. 그 힘은. 어떻게 때려야 돼? 팔팔팔. 아닌데? 어디야? 머리? 가슴? 가슴. 800, 900, 900. 야, 피흡 때문에 버텨진다. 그냥 닭딜해도. 오라 펜서? 여기쯤에서 아이템 하나 먹읍시다. 레벨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할만하네요. 맞아가면서 다른 보스들처럼 패턴 안 봐도 대충 요런 것만 적당히 피해가면서 좀 큼지막해 보이는 거. 와우. 요런 것만 적당히 조절해가면서 뭐 어디 때려야 돼? 팔 내려왔다. 그냥 피할 수밖에 없나 저땐? 자, 피흡이 어느 정도 커버를 쳐주기 때문에 그리고 요 타이밍부터 이거를 피할 수밖에 없나?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피하는 거 말고. 자, 도장이 이제 찍을 건데 딱히 뭐 때릴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이때 그냥 피해야 되는 것 같고. 따라온다. 도망가고 도망가고 저러다가 이제 엎어지면은 그때부터 딜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때부터 요렇게 아까 그때는 때릴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 같아요. 엑스트라 한 발 거의 다 차가니까 아마 다음 엑스트라에서 끝날 것 같아요. 거의 끝났다. 맞짱 떠도 돼 이제. 아, 이 타이밍에 가시네. 자, 다음 패턴이 끝일 것 같습니다. 다음 패턴이 마지막. 도장들 피하고 쭉 피해주고 여기서 몸 엎어지기 전까지 그대로 피하고 참 도장 찍는 걸 좋아하시네.
보여줘봐 어디 한번. 그래 말만 자꾸 보여준다고. 몸을 앞으로 엎어뜨려. 거대한 힘을. 원래 이런 패턴 보통 왼쪽 팔 휘두를 때는 오른쪽으로 피해야 되고 오른쪽 팔 휘두를 때는 왼쪽으로 피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딱히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만 피해도 피해져. 그냥 왼쪽 한쪽으로만 피해도 저게 또 피해져요. 패턴 더럽게 기네. 그만해 그만해. 언제까지 할 거야. 끝내. 야비스네 이 녀석이. 엑스트라 다 찼다. 돌면서도 찬다. 아이 뭐야. 야 그만하라고. 언제까지 할 거야. 됐다 됐다. 뭐야 잠깐 됐었는데 방금. 뭐야 야 치사하지 않냐. 아씨 뭐야 이거. 미쳤나? 도장 부셔야 되나 저거? 아니 당장 끝나는 각이었는데 갑자기 패턴을 안 바꾸시네? 됐다 됐다. 언제 됐어? 죽어. 쟤네들 타겟팅이 8에 돼있다. 이거 쓸 때 다른 애들도 딜이 같이 많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다른 데를 때려가지고 한 방에 안 죽었네. 그래도 끝!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가 있는 놈일지 아니면 그냥 끝일지. 이미 3보스를 잡았기 때문에 그냥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우리들 이긴 건가? 그 압도적인 기운은 사라진 것 같지만 어쩐지 조용하네요. 더 있나 보다. 이거 뭐야. 가면이잖아. 태양의 가면을 획득했다. 이건 꺅 지진? 아돌군 레판스 엘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요? 지쳐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어서 태양의 신전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나도 전혀 모르겠군. 아돌군, 어쨌든 엘딜님이 계신 곳으로 서두르는 게 좋겠어. 그래, 서두르자. 불길한 예감이 들어. 이 불길한 예감이 과연 그냥 이 탑의 붕괴에 대한 것일까? 아니면은 새로운 보스 또는 적 뭐 그런 걸까? 일단 뭐 타이머 같은 건 안 뜨는 거 보니까 뭐야? 이후는 돌아갈 수 없다고? 그래? 레깅스요? 잡몹도 없는 것 같고 이젠. 아따 빠르다. 워프 해도 되나? 저거 안 먹은 것 같은데? 뭐야 베르세르카 뭐 이런 게 뒤에 있었어? 나 이거 왜 못 봤지? 이런. 그리고 파티가 지멋대로 기본 파티가 됐네요? 모르겠어. 일단 스토리상 추천해준 것 같으니까 그냥 해보겠어. 이게 마지막 상자. 전투 있구나. 그럼 바꿔놓자. 오즈마 따위를. 베르세르크 아머 전설 장비보단 분명 낮을 테니까 뭐 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남성 전용의 요거. 그리고 아마 워프는 뭐
정체불명의 원인으로 되지 않는다. 아, 막혔네 이미. 뭐 그런 설정이 있을 것 같은데 워프는 막혀있습니다 현재. 아저씨, 여러분 무사하셨군요. 잘 돌아왔습니다. 에일딜, 어떻게 되었소? 분명 아도 일행은 그 자리를 쓰러뜨렸지만 아무래도 상태가 이상한데. 이건 지진인가? 이리스뿐 아니라 이쪽 세계에서도 지진이라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흠, 그와 관련하여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생명에서의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예, 그루다의 조작으로 인해 기록에 모순과 오차가 발생한 것이지요. 이 지진과 이변은 그 영향으로 인해서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800년 전 검은 날개 사건에서는 셀세타가 수혜로 뒤덮이게 되었는데. 어머, 그루다가 저지른 짓을 생각해보면 그때보다 이변의 규모는 더 클 겁니다. 이대로 가다간 셀세타를 중심으로 에우로페 대륙 서부가 바닷속에 가라앉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큰일이었나? 본래대로라면 제가 이리스에 들어가 기록을 수정해야 할 테죠. 하지만 이번에 발생한 기록상의 오류는 그 영역이 너무나 광범위해 도무지 시간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엘딜님, 다른 방법 없을까요? 딱 하나 있습니다. 아돌군,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태양의 가면을 파괴하는 겁니다. 어? 태양의 가면은 생명의 서의 마스터키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가면이 소실되면 생명에서는 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기능을 정지하게끔 되어 있죠. 과연, 하지만 그 부셔버려도 되는 거요? 이 대륙이 제 고향의 전철을 밝게 할 수 없으니까요. 다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태양의 가면은 저로서도 간단히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돌군,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베스비오 산으로 향해 분화구의 가면을 던져 넣어주었으면 합니다. 베스비오 산, 그 쌍둥이 산 말인가? 예, 가면을 파괴하려면 셀세타의 대지에 넘치는 거대한 힘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화살은 분명 길이 막혀있어서 지금은 진입할 수 없을 텐데요. 아까 상황을 보고 왔는데 지진으로 등산로의 균열들이 메워져서 산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다만 이 지진으로 화산 활동이 활발해졌더군요. 위험하다는 것은 압니다만 저는 아돌군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엘딜님, 나 안 할래. 지금까지 그대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의 일들 해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확인하고 싶은 건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계속 지켜봤던 인간의 힘 그리고 가능성을 아돌군 부디 잘 부탁합니다. 이미 셀세타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죄송하지만 서둘러 베스비오 산으로 가줄 수 있을까요? 이걸로 드디어 결판낼 수 있겠구만. 그래, 우리도 함께 갈게. 이미 여기까지 많은걸.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 조금만 더 분발하도록 하지. 아돌 크리스틴, 세이세타를 이 세계를 부탁한다. 조심해서 다녀오도록. 아, 뭐야, 맵이 하나 더 남았어. 님이 하세요. 날개 달렸는데. 어이, 아니 왜 날개 달린 애나 솔 타고 날라댕길 수 있는 뭐 거신병이나 이런 거 있는 애들은 다 놀고 있고 우리 뚜벅이들이 왜 뚜벅이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뭐야, 워프 안 되네 아직도? 아니 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냅두고 지금 한참 이렇게 뛰어댕겨서 해야 되는 걸. 뭐야?